그 연예인 박수홍 씨 아시죠? 아, 네, 알죠. 네, 최근에 네. 좀안 좋은 소식이 있었거든요. 무슨 제가, 예, 소식이에요? 제가 기사를 하나 보여드릴게요. 네. 어머, 웬일이야? 이거 어떡해? 그래가지고 이 금액이 얼마나 돼요? 자세한 거 제가 보고 있을게요. 응. 30년간의 출연료면은 이분이 박수홍 씨가 그래도 꽤 유명한 개그맨에서 MC며 그건데 돈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? 100억 이상이지 않을까? 그래서 선생님께서 일반인의 관점에서가 아닌 예. 이제 점을 한번 봐주세요. 그이 사건이 이 일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지. 박수홍 씨가 올해 나이가 몇이에요? 70년생이에요. 근데 이걸 안 지가 오래 안게 아닌 것 같은데? 그 전에 안것 같은데? 응.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작년 수전에 알았어도 알았을 것 같은데. 본인은 이거를 보니까, 그래, 느낌은 그래요. 그러니까 지금 빡 알아가지고, 지금 현재 빡 터진 게 아니라, 그 전에, 그러니까 올해 뭐 1년 전막 이렇게는 아니고, 그래도 한 3, 4개월 전? 막 이렇게? 그렇게는 알아서, 이제 본인이 어떻게든 좀 시도를 해보고 뭘 하려고 했는데, 더 됐을 수도 있어. 내가 봤던 작년 수전일 것 같아요. 작년 수전. 작년 수전에 알아가지고 이렇게 된것 같은데, 관제 소송이 걸렸는데, 뭐. 이거는, 그렇게 아무리 형이고 형수고 가족이라고 한들 이거는 그렇게 아 관제로 이건 엮어야 될것 같은데 그래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그리고 이 관제도 관제지만 박수홍 씨가 당연히 이런 일 당연히 사람의 상처가 굉장히 크죠. 그렇지 않나? 근데 이 사람은 어떤 느낌이면 나는 내 거를 굉장히 많이 희생하고 박수홍 씨 자신은 나는 너무 많이 희생을 하고 어쨌든 간에 식구들 내 형제 자매 그다음에 부모님들 생각하면서 여태까지 평생을 일해왔는데 나보다는 이렇게 맞았으니까 이거 완전 의절각이야. 진짜 그래요. 너무 가슴이 아프다. 너무 가슴이 아파. 이분 지금 막 정신과 치료받고 약 먹고 막 그래야 돼. 그러는 그것까지도 왔을 것 같아요. 너무 충격을 크게 먹어가지고. 믿고 있는 사람한테 너무나 배신감, 그것도 우리 친형한테. 돈은 다못 찾아요. 제가 봤을 때는. 돈은 다못 찾아요. 그게, 본인이 다 찾으려고 하려면 찾겠지. 근데 뭐 처음에 그거 알았을 때는 너무 황당해서 돈이고 뭐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나 싶다가도, 이제 찾기는 찾는데, 한 5, 60%? 5, 60%? 그리고 나머지는 어쨌든 간에 조카들이랑 있을 거 아니야. 응? 걔네들 생각해서 좀 선처를 베풀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러고서는 박수홍 씨는 이제 어머니도 계시고 아버지도 계시다 보니까 어떻게 어머니 아버지는 형제들끼리 이렇게 싸우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원활하게 결국에는 하고는 쉽겠지만 이거는 이미 건너지 말아야 될 강을 건넜고 이 형이 나타나기가 좀 힘들 것 같아. 이렇게 이슈를 빡 터뜨리고 해도 이 형이 완전히 어디로 꽁꽁 숨어버린 형국이라 그래. 지금 우리나라에 없죠? 네.
없죠? 원래 조카들이 우리나라에서 안 크고 다른 나라에서 크지 않았어? 그렇게 되지 그건 모르겠어요. 야, 머리가 찡 너무 아프다 이거. 골머리가 너무 아프고 이 박수홍 씨 지금 방송 못 하죠? 해요? 하고 있어요. 하기는 해요? 하고 있어요. 이매그 제정신으로 그거 못 하겠는데 어떡하면 좋니 그거. 이게 돈은 두 번째야. 돈은 또 다시 벌면 되는 거지만 이 배신감 때문에 사람이 무너지는 거거든. 차라리 이렇게 빵 터트리고 나서 박수홍 씨한테 내가 무조건 잘못했다. 돈이 이렇게 해서 돈 때문에 이렇게 더 했다. 돈에 욕심이 나서 이렇게 했다. 미안하다라고 싹싹 빌었으면 됐는데 안면에 대놓고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. 형하고 형수하고 똑같이. 앞전에 대놓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서. 맞아요. 그래서 그게 미쳐버릴 것 같은 거, 박수홍 씨가 지금. 돈은 두 번째라 이거야. 이거 어떡하면 좋니, 이거. 근데 돈 찾을 거예요. 약 올라서 찾아요. 약 올라서. 돈 찾아요. 근데 이게 올해 시기, 문서로 지는 거는 내년이 더 가까울 것 같고요. 올해는 많이 싸울 것 같아요. 많이 법 쪽이든 뭐든,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을 찾아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. 응? 근데 여기 지금 벌써 소송 들어갔나? 그건 모르죠, 정확하게. 근데 이 사람은 이거 다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, 박수홍 씨는. 금전 찾아요. 응. 박성 씨한테 박성 씨는 좀 무탈하겠죠? 그쵸.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봤을 때는 올해 내년까지는 관제수가 같이 껴져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껴져 있기 때문에 이 수에서는 구설이 크게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이거를 본인은 어떻게든 좀 조용하게 사람들한테 알려는 졌지만 이제 이거 본인이 터트린 거죠? 박수홍 씨가 터트린 거죠? 이거 그렇기 때문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이거 빵 터트려 버린 거거든? 어쨌든 많은 사람이 알고 형을 찾아야 되니까. 그죠? 이게 알지 않을 일 같으면 형뭐 찾았으면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지. 꽁꽁 숨어 버렸나 보네. 해결은 되겠어요. 해결이 안 되고 그러진 않는데 그 과정 속에서도 박정 씨가 이제는 아무도 못 믿겠네. 누굴 어떻게 믿겠어. 그잖아요. 힘내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도 열심히 살았고 돈 생각 안 하고 내 테두리 내 가정 테두리 지키려고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그걸 이렇게 보답을 하니 어떡하면 좋아. 여태까지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을 갖고 항상 살아왔더라고요. 그렇죠. 봐도 그래. 그러니까 그 형하고 형수한테 모든 걸다 맡겼겠지. 형 혼자 한 짓이 아니라 그러잖아. 같이 한 짓이. 그리고 제가 봤던 형이 나중에는 이게 거짓 뭐 박수홍 씨 돈인데도 그냥 처음에는 뭐 이렇게 조금 이게 회사 돈 맞죠? 회사 돈인 거죠? 횡령할 때는 양심도 그렇고 뭐도 있는데 하여튼 돈이 너무 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던 게 진짜 좀도둑이 소도둑이 된 격인 거야, 이게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메꿔놓고 다시 또 이렇게 해놓으면 되지 했던 것들이 굉장히 커져버린, 이 간땡이가 밖으로 나와버린 거지, 이게. 그리고 박수홍 씨도 잘못을 한건 아무리 형수 형을 믿더라도 본인 거는 본인이 좀 관리를 했어야 됐는데 그걸 너무 믿었기 때문에 아무튼 안 됐어. 착하게 산건 박수홍 씨야. 만약에 점을 봤더라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? 점을 봤더라면요 그럴 수도 있었겠죠. 그런 것들을 꼭 집어내시는 뭐 관제운이 들어있다 그러면 주변에 뭐어 나를 뒤통수 칠 사람들이 있다. 그게 누군지 정확하게 찍진 않아도 그렇게 수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죠.
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.